모바일을 통한 브랜드 이지도 향상 캠페인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. 그러나 정확한 타겟팅과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한 리치미디어만큼 소비자를 사로잡는 광고 형식도 없을 것입니다. 영국 방송사 BBC는 라디오 DJ 닉 그림쇼가 새롭게 진행하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과 TV쇼를 젊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바일 광고를 선택하였습니다. 인모비의 크리에이티브 디자인팀은 젊은 층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관심을 가장 잘 끌만한 독특한 리치미디어 광고를 제작해냈습니다. 이 광고를 클릭하면 마치 닉 그림쇼에게 전화가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전면 광고가 뜨도록 한 것이죠. 이 광고 캠페인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모비는 데모그래픽 타겟팅 기술을 적용해 BBC가 원했던 젊은 시청자 층에게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. 광고가 너무 흥미로운 나머지 사용자들은 광고를 통해 나오는 25초 동안의 멘트를 다 들은 후에도 두 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광고에 머물렀고 광고를 접한 사용자들의 74%는 닉 그림쇼의 멘트를 중간에 종료시키지 않고 끝까지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두 광고 형식 모두 모바일 플랫폼만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장 잘 활용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. BBC의 입장에서도 이번 광고 효과에 만족하여 BBC 스포츠와 날씨, 아동용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홍보하는 모바일 광고를 인모비 네트워크에서 집행했으며 인모비는 BBC에게 최상급의 광고 솔루션으로 인정받았습니다. 인모비, 모바일로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.